대화로 거창에서 왔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도 매일 늦게까지 남으셔가지고 교재 연구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게 저희 학교 운동장이 인공잔디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러 스포츠들로 풀 수 있어서 그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고등학교 시절을 약간 영상으로 대체해서 담을 수 있다는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았고, 어렸을 때 장학 퀴즈나 도전 골든벨 이런 거 좀 많이 봤었는데 나도 저런 데 나와가지고 1등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백지성입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는 EBS 장학 퀴즈 대기실이고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한 명 받고 있고. 하,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괜찮나? 글쎄, 신경을 썼는데도 네, 이쁘게 담길지 모르겠네요. 토스. 아, 좀 많이 부끄러운데. 다시 토스. 아니. 이름이 뭐예요? 방금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여기 자리에 하고. 아, 여기 있어. 제 이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혹시 인사하세요? 나타날까요? 이거 맞지 않아요? 일처럼 빛나는 아이디어 막 관리하려고 힘들었어. 아, 내 머리 진짜 멋있다. 아니, 장발, 멋있어 장발하는 거 같아. 이거 쓰시던 거 뭔지 아세요? 캔버라. 장식 있으시네요. 문제 하나 풀고 이거 맞춘 친구 한 명 하고 보고 요경이 나와 이렇게 해서 한 명 무조건 그 다음에 경기. 호주에서 사는 사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대기실입니다. 아, 내가 근데 했네. 식당하다 했어? 아, 자기 소개. 와. 옆에서 가서 옆에서 아주 메이크업 하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떨리나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어, 클로즈업 너무 좋아. 너무 클로즈업. 오늘 뭔가 좋잖아요. 맞아요. 걔 걘가? 어. 소리칠까? 잘 부른다! 이러고 잘 부른다! 잘 부른다! 잘 생겼다! 안 보인다. 얼굴 뭐야? 자, 우리 드리머들 이제 마이크 차러 갑시다. 자, 이제 저희는 마이크 착용하고 리허설 준비하러 오세요. 이제 아, 내가 공부 간지 됐네. 경찰 희용이 경민이 승현이 조금 해줄까요? 이따 되게 열심히 하시다. 파이팅! 너무
재밌었고 너무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조금만 어렸더라면 한 번 더 저러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도 놓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고 이제 장학 퀴즈 좀 자주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록 장과 친구한테 졌지만 아까도 말했듯 제가 최약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아쉽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저는 아직 1학년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기대 없이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장학 퀴즈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오, 엄청 아, 잘생기시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연예인. 워크맨 유튜브. 김지원 진짜 예뻐요. 그니까. 아, 너무 예쁘지. 요즘 누가 제일 인기 많아요? 뉴진스? 아, 그렇죠. 뉴진스는 아이브 좋아해요. 저 에스파. 에스파. 연예인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장승규 아나운서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가문의 영광 진짜. 와, 오늘 최대 업적입니다. 평소에 워크맨도 자주 보고 장승규님 나오는 프로그램 되게 자주 봤어요. 방송에서 봤던 거 보다 되게 키도 크시고 잘생기셔가지고 워크맨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분야는 마지막에 발표한다고 아직 발표 안 하고 동메달은 기대했는데 응. 동메달이 안 나왔으니까 동메달은 뭐 이제 들어가자.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